왜냐면 제가 아보타트를 먹거든요. 근데 아보타트는 거의 한달 먹고 바로 이제 발기 부전까지는 아닌데 좀 엄청 약해지는구나. 근육도 약해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게 뭐 건강 뭐라 그러지?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걸안 드더라고요. 아르기닌도 먹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시다, 그죠? 네. 어떠셨어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것 있는 것 같으세요? 차이가 같긴 확실히 있으세요? 네, 일단 전부터? 1회부터 있었고, 1회부터? 2회에 좀더 커졌고, 그게 좀 계속 지속되는? 왜냐면 제가 아보타트를 먹거든요. 지금도 드시고 계세요? 예, 지금도 매일 먹고 있는데, 제가 뭐, 발기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원래 없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좀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받고 엄청,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전으로 완전 돌아간 것 아파트 몇 년간 드신 거예요, 그럼 지금? 같아. 1년 좀 넘게 먹은 것 1년 같아. 정도. 근데 아파트는 거의 한달 먹고 바로 이제 발기 부전까지는 아닌데 좀 엄청 근육도 약해지는구나. 약해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게 뭐 건강 뭐라 그러지?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걸안 드더라고요. 아르기닌도 먹고 했는데. 이제 약을 먹어서 탈모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용해서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기전상으로는 잘 맞진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오는가 잘 맞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런 논문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있을 경우에 전이를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거세 치료를 해요. 남성 호르몬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고환 절제를 했고 지금은 고환 절제를 하지 않고 주사를 하고 먹는 약을 먹고 해서 고환을 그러니까 고환이 아니고 호르몬을 없애버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도 음경, 해면체, 이쪽 조직들의 그러니까 위축이 와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뭐근 손실이 오는 것처럼 조직에 손실이 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뭐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 종류의 탈모약들이 거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부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해면체 조직에, 발기를 담당하는 조직에 뭔가 위축이 왔다면 환자분이 지금 발기부전을 약간의 발기력에 손상이 오는 거를 경험하셨던 것도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충격파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체충격파 치료가 남성 호르몬을 더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해면체 조직의 재생을 노렸는데 그게 왜 효과가 있었냐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는 보통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 건 1에서 2년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충격파 이제 6회로 끝났지만 지금부터도 앞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 얘기하는 경우는 6개월까지도 조금씩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최대한 좀 많이 주무셔 주셨으면 해요. 하루에 8시간씩 이상씩. 뭐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충격파는 지금 손상을 유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회복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복은 낮에 깨서 활동할 때는 잘안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잘때 주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8시간 이상씩 주무셔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충격파를 보통은 한 3회까지는 해야 효과를 느끼거든요. 근데 1회째부터 효과를 느끼는 분들은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아주 뭐 경험이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럴 것 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근데 이게 막, 근데 막 당일날 관계를 해도 상관없는 거죠? 전혀 아, 상관없어요. 비유를 하자면 마사지 받은 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환자 몸에 해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치료에 가깝다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그 제한은 없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6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좋으셔서 좋아요. 아유, 다행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